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이 도대체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야 되겠지.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이거 진짜 자식이 죽어서 쓴 시예요. 눈물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보고 작품을 공감적으로 수용해봅니다. 옆 페이지 89쪽에 왼쪽 맨 밑에 볼게요. 89쪽 왼쪽 맨 밑에. 작품의 작가 맥락. 창작 동기. 작가가 어린 아들을 잃고 애통해 하던 중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기 위한 마음에서 시를 썼다. 인간이 신과 같은 절대자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가장 순결하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창작의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아, 여기에서의 눈물은 신에게 바치는 가장 순결하고 값진 거구나, 이거죠. 넘어가기 전, 시 본문 가기 전에 한 페이지만 더 거꾸로 갈 거예요. 90페이지에 2번 보러 가죠. 작가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힌 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할때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 말해봅시다.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해 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다.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심정으로 썼습니다.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시의 창작 계기.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신 앞에 드릴 것은 이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는 것.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이다. 이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갔지만 나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눈물을 바치겠소.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기질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밑에 종교를 통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이 시를 창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니지만 가족을 잃은 마음으로 쓰여진 시뭐 있었지? 신라시대 향가 월명사쌤이 썼었던 스님이 쓰셨었던 제망매가 있었죠. 제망매가도 역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일하다고. 그리고 화자는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다시 눈물은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 눈물을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을 통해 성숙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어쩌고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눈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앞에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흘리는 내 눈물이 지금 내 눈물이 덜어는 옥토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작은 생명이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은 작은 생명입니다. 눈물은 작은 생명입니다. 눈물은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입니다.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선 긍정적인 인식. 실체가 있는 대상인 눈물을 생명이라고 하는 추상적 관념으로 표현했습니다. 보통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는 게 시인데, 이 시는 어떻게 표현했었대? 구체적, 괄호 열고, 감각적 대상의 추상화 혹은 관념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해 줍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순결하고 온전한. 그거 뭔데? 눈물. 눈물의 속성. 나의 전체는
내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이것뿐, 눈물일 뿐. 신이 그것 말고 더 값진 것으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아닌데요.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닌 것, 내가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니고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 눈물뿐입니다. 나중, 지니인,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강조의 의미가 있죠. 더 좋은 거 가져와. 아닌데요. 이게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건데요. 하면서 눈물을 바치겠다고. 아름다운 나무 위에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꽃이 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롭게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다. 웃음이 있고 그것이 지나가야 눈물이 생기지. 꽃, 웃음이라는 삶의 기쁨, 일시적이고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가 열매, 눈물이라고 하는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궁극적 가치를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꽃이 시들어야 열매가 맺죠. 웃음 후에 눈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실은 여기 위에서 요 아래로 넘어가기까지 작가의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 저는 세모 바치지 않고 동그라미 바치겠습니다. 왜? 세모는 기쁨이고 일시적인 거지만. 동그라미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영원한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을까? 됐고, 나머지 거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89쪽 확인하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89쪽에서는, 오케이. 여기는 또 체크하셔야 되겠네. 뭐라고? 눈물을 순수하고 값진 것.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앞에서 이미 체크했죠. 뭐라고? 꽃, 웃음, 얘네는 세모 표시했고, 눈물, 열매, 얘네는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었었지.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순수하고 일시적이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냐? 아, 저기, 기쁘고 일시적이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냐? 순수하고 영원히 오래 갈수 있는 거냐?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된다. 작가의 맥락 확인했고요. 다음 페이지, 90초. 아, 눈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눈물을 표현한 시어들 19뭐 있었나요? 라고 하시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흠도 티도 가지 않는 나의 전체.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닌 것. 이런 거죠. 다시, 눈물을 순수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밑으로 오셔서, 꽃은 열매에 대조되고요. 웃음도 눈물과 대조가 되는데 꽃과 웃음은 기쁨, 일시적인 것, 현상적, 외면적, 눈으로 보이는 것. 열매와 눈물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내면의 가치. 그 정도죠. 아, 자식이 죽었어요. 그 슬픔을 나타낸 시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원래 요시죠.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입니다. 자식이 죽었어. 무덤에까지 묻고 온것 같아, 느낌은. 그래서 유리창 앞에 화자가 이렇게 서서, 아, 입김을 들이우는데 여기에 입김이 서려지는데 그 입김의 모양이 죽은 아이 같은 거지. 그래서 막 기분도 너무 황홀해지고 좋아. 하지만 입김은 금방 사라지죠. 그때마다 외로운 마음은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에 있을까? 형광펜 있으면 체크할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냐? 죽은 아이를 나타내는 표현에다가 전부 다 체크할 거예요. 미리 차고 슬픈 것. 언날개, 물먹은 별, 산새. 얘네들이 전부 다 땡땡 죽은 아이를 의미한다.
슬퍼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이의 죽음을 엄청 감정을 절제하고 이미지로서 표현해 줍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내용 먼저 볼게요.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애상적 슬퍼요. 감각적이고요. 회화적입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선명한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선명한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주제는 자식을 잃은 슬픔. 괄호 열고, 감정 절제. 밑에 또 나오죠. 화자의 슬픔을 극도로 절제해서 차분한 어조로 표현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정서를 드러냅니다. 빨간색 체크.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결합한 대위법이 나타나 있고 역설적 표현이 사용됩니다. 대위법, 역설적 표현. 대위법이라는 건 둘이 갖다 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얘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뭔가 좀 어색한데 그런데 이거야. 너무 다른 애들을 둘이 갖다 내놓으니까 예쁜 거랑 못생기고 더러운 거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 그럴수록 얘가 더 더럽고 별로라고 생각해. 얘가 더 예쁘고 느끼. 얘가 더 더욱더 더럽다고 생각해. 그게 감정의 대위법. 위로 올라가죠. 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 유리. 이거예요. 왜냐? 유리를 통해서 유리창 안과 밖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안은 따뜻해. 바깥은 차가워. 안에는 살아있는 내가 있어. 바깥에는 죽은 아이가 있지. 안에는 내가 있어. 바깥에는 죽은 아이가 있지. 됐을까? 즉, 유리창은 나와 죽은 아이를 뭐 해주고 있어요? 단절시키고 있지. 하지만 이 사람은 뭐라 그랬지 아까? 유리창에 비친 입김을 자기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단절과 동시에 연결시켜주는 이중적, 모순되는 기능을 하는 이미지를 하고 있다. 누가? 유리가. 그래서 밑에 유리 보세요. 죽은 아이와 화자를 단절시키면서도 연결하는 이중적 매개체다. 단절시키면서 연결시키는 이중적 매개체. 요거 하나만 기억해놔. 이상이라고 사는 사람이 써놓은 거울이라는 시에서 거울이 이런 기능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 애들 떠오르면 너무 좋지. 시작해 봅시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 없이, 힘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나에게 길들은 것처럼 엄날개를 파닥거린다. 어머, 이 시도 어른거린다, 파닥거린다처럼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구나. 현재형으로 서술하고 있군.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왜?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자꾸 보고 싶죠. 간절하지. 근데 그게 자꾸 사라지니까 안타깝기도 하겠지.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그러면 죽은 자식이 보일 테고 새까만 밤이 밀려와 부딪히고 죽은 아이의 모습을 입김마저도 볼수 없게 되고 허탈함과 상실감.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킨다. 물먹은 별, 눈물이 고인 눈으로 별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교재에는 여기 쉼표 있죠. 요게 눈물을 형상화했습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그래요. 나한테는 확 와닿는 해석은 아니다. 뭐 그런 느낌이지. 뭐 어쨌든 그냥 있으니까 씁시다. 눈물을 형상화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그리움 때문이죠. 여기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요게 외롭다 황홀하다 같이 부딪히면 붙여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씌워지. 하지만 외로울수록 죽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 황홀하다고 느낄 거고 황홀하면 할수록 이게 현실이 아닌데 외로움이 강조가 되겠지. 대위법, 모순형용, 역설법.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아이가 폐병으로 죽었구나.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 어때요? 잠깐 머물렀다가 지 가고 싶을 때 얼른 가버리지. 잠시 머물렀다가 날아가는 산새처럼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느낌표 꽝 찍혀 있으니까 탄식, 영탄적 어조. 아는요, 감탄사죠. 감정을 집약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신 시험에 요 말이 중요하지. 19채 향가의 낙구의 전통을 계속합니다. 19채 향가에서의 낙구는 아홉 번째, 열 번째 줄을 낙구라고 하는데 항상 아홉 번째 줄 시작할 때 감탄사로 시작한다고. 형태상 전통을 계승했군요.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이가 죽었을 때 쓰는 시들이 나와 있고요. 어디가 있을까? 오케이. 여기 옥수수밭, 아, 소중한 이구나. 소중한 아들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아내가 죽었을 때 쓰고, 뭐, 동생이 죽었을 때 시, 여러 가지들이 있다더라. 라는 거. 일단 정치.